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선지라는 아가씨예요.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이신데 이분은 목포에서 6살 때부터 창을 배우신 분이셔요. 정말 창을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께서 무안해제에 오셔서 버섯 농장을 하고 계셔요. 어머님이 유방암이 시들어서 어려우신데 따님이 대학을 휴학 내시고 오셔서 어머님 일을 도와주고 계셔요. 아주 연여시죠. 현재 버섯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목포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무안 해제 출신 살고 계신 오선지님을 소개해서 백디오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오선지입니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잘 즐기고 계세요? 다 계세요? 가신 거 아니죠? 네. 오늘은 어머님들이랑 조금 더 신나게 즐겨보려고요. 완전 국악가요 쪽보다는 조금 트로트의 음원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나게 같이 박수도 치시고요. 춤도 추시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띠워라 들려드리겠습니다.